경기도 가평 산자락을 향합니다. 명태가 수북한 것이 어시장이라도 열린 것 같네요. 산 중에 명태라니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기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태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는 명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명태를 탈복을 해서 이제 건조를 하는 거예요. 도종 씨는 탈북민입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먹던 명태가 그리워 한두 마리 말려서 먹던 것이 지금의 덕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 고향은 이게 특산물이에요. 집에 그냥 이렇게 처마 밑에부터 시작해서 천정, 지붕 꼭대기까지 사방 이걸로 되어 있어요. 겨우내 든든했던 추억의 음식. 도종 씨에게는 명태가 소울푸드인 셈인데요. 명태, 명태, 철종 명태, 천하제일 진미였대. 와하하하, 청정 명태, 천하제일 진미였대. 사실 이제 함북도 사람하고 개성 사람하고는 만날이라고는요, 이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거주지 이동, 여행,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이제 만남이라는 이런 여유로움과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일을 또 즐겁게 하는 이게 상상을 못 하거든요, 사실. 아직도. 그럼요. 예. 거저 가열차게 거저 배우시라요. 예. 그러지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향에서 먹던 명태 밥상을 차려봅니다. 코다리 하는데 작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큰 걸 내가지고 이제 코다리를 하고 있어요. 코다리는 반건조한 명태를 일컫는 말이죠. 북한은 남자들한테 이제 생선도 가시로 발려주고 애들한테도 이제 뜯어서 이제 밥에 얹어주고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게. 고향의 오랜 풍습도 어제의 일인 듯합니다. 코다리 본연의 맛을 즐긴다는 북한식 코다리찜입니다. 네, 명태 내장이 수북하네요. 이거를 이제 명태 머리에 들어가는 소를 만드는데 네. 거기에다가서 이제 이거를 살짝 데워서 다져가지고 네. 네, 이제 양념에 넣을 겁니다. 명태 내장으로 속을 채우는 명태 대가리 순대는 고향의 명절 음식입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명태의 매력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음식이죠. 명태에 풍쳤던 고니 명란이에요 이건. 명태가 갑자기 한반도로 몰려왔던 시기는 고려 말 혹은 조선 초기로 추정합니다. 이후 명태는 우리 밥상의 국민 생선으로도 오랜 사랑을 받아왔죠. 이게 더 맛있죠. 최고의 맛이에요. 세계 일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명태 머리 순대. 네. 아까 마지막으로 소승 해주세요. 안쪽으로 쏙쏙. 때로는 술에 해독을 푸는 해장국으로 제사상의 제수로도 제 이름을 올리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명태죠. 자, 아유 먹음직스럽다. 함경도에서 이게 명태가 많이 나고 예, 겨울에는 또 이게 특식이고 그 제철이니까 한국 이제처럼 제철 음식. 예. 고향 생각날 때 가장 그리운 것이 음식이기도 하죠. 그것이 명태 대가리 순대랍니다. 잘하시오, 쫓겨나기 전에 그냥. 우리 집사람 이렇게 나에 대해서 헌신이 많았는 거? 아, 오늘 새삼스럽게 느껴. 네. 네. 이거 엄청 힘들죠, 이거. 이렇게 가열차게 치대를 해도 안 되는 거 봐요. 농마국수를 만듭니다. 이게 백반입니다. 백반? 예, 예, 예. 이제 국수의 성분을 더 이렇게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감자 녹말가루로 면을 뽑는 녹마국수는 면발이 찰지고 질긴 것이 특징. 야!
아삭 쓱쓱 내렸다 눌러.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이 바로 농마국수에서 유래했죠. 그렇지, 빨리 넣으라니까. 아, 여기다 이제? 이제. 아, 그래,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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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응. 어머, 이거. 북쪽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남편이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힘들게 농마덕도 직접 해서 농마국수도 직접 눌러서 반죽을 치다 해서 뽑아주고 막 이런 힘든 일이죠. 이거 엄청 힘들죠. 이게 아우 아 뼈가 다 돌아가는 것 같아 지금. 농마국수에 육수와 고명은 꽁을 삶아서 준비합니다. 북한에서는 꽁을 그 주민들이 다 잡아먹고 예 실지 예 또 평민들이 이런 국수 먹을 때 그 꽁을 먹자 하면 꽁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많아요. 북한에서는 잔치나 명절 때 농마국수를 대접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만큼 정성이 배인 음식이기도 한데요. 깔끔한 육수가 해장을 할 때도 제격이겠네요. 고향의 맛이 속풀이 그 자체라는 농마국수입니다. 이 떡가루 채를 우뚝 쳤어야지 떡방아를 찌면서. 쌀가루하고 콩가루를 섞어서 전 부칠 거예요. 온반을 준비합니다. 온반은 밥에 뜨거운 고깃국과 전을 얹은 장국밥을 일컫는 말인데요. 각종 명절 음식을 넣고 끓인 전골과도 비슷하다 할까요? 고향의 추억으로 가득한 음식이기도 하지요. 반찬을 볶을 때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흔해 빠진 것들을 왜 거기서 그렇게 못 먹었는지. 거기는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고향 땅 내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냥 항상 그래요. 내가 부모님 생각이 더 나는 거 봐서는 세월이 흐르긴 흐렀구나. 나도 나이 먹었구나. 먹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말하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커서 그래도 자식으로서 철이 들어서 따뜻하게 밥을 한 그릇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나는 지금 되는데 옷도 한 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한 그릇의 정성이 고향 땅까지 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뜨끈한 고깃국, 그리 좋아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서운합니다. 온 땅에도 온기를 낼 것 같은 따스한 장국밥. 현희 씨에게는 그것이 온반입니다.